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맥주 유무가 얼마 전에 그 실시간 검색어에 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검색해 보니까 그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에서 신현준 씨가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챙겨 먹는 영양제가 많으신데 이 맥주 효모도 머리에 좋아서 먹고 있다. 그래서 아마 실시간 검색어에 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윤주 씨 어머님이 맥주 효모를 꾸준히 드셨는데 80세가 넘었는데도 숯이 아주 풍성하시다고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윤주 씨뿐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 분들도 이거를 드시고 계시죠. 쉽게 뭐 흔하게 많이 알려져 있는 맥주 효모로는 제품명을 말씀드리면 판토가, 판시딜, 또뭐 모에드, 케라민, 마이녹시레스 뭐 이런 것들이 다 맥주 효모 제품들이에요. 신현주 씨는 그거 비어에페라는 제품 드시고 있더라고요. 그건 독일에서 이제 수입해서 오는 제품입니다. 유전성 남성 탈모 치료제로 얘기하진 않아요. 흔히 말하는 우리 탈모 치료용으로 쓴다기보다는 유전성 남성 탈모에 있어서 치료는 프로페시아 아부다트 그리고 미녹시딜 세 가지가 공식적인 치료약이죠. 그래서 맥주 효모는 여기에 더해서 쓸수 있는 영양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치료제라기보다는 영양제 개념입니다. 맥주 효모는 한50% 정도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B, 그리고 미네랄 성분 이런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모발을 그 구성하는데 필요한 원료인 단백질이나 그리고 비오틴, 뭐 시스틴 등의 비타민 B군도 모발 생성에 굉장히 필요한 성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모발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머리카락이 가늘거나 정수리 탈모가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권해드려요. 여성형 탈모 혹은 확산성 탈모 이런 분들한테는 많이 권해지는 편입니다. 아부다트하고 프로페시아는 다르게 이제 부작용을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편하게 생각하고 드실 수 있는 치료제는 아니고 영양제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맥주 효모, 약용 효모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또 있으시면 제 대머리 블로그 가셔서 질문 눌러주시고 남겨주시면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